자, 박채연, 오늘 30일 단어네요. 오케이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Pract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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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수 있나요? Practice 하면 되는데요. Practice. Prac. 그 다음에 tis. 쓸수 있어야죠, 이제. 저도 이제 중학생입니다, 중학생. 중학생이면 서술형 시험 쳐야 돼요. 그럼 A lot of. A lot of. Wasn't. W-A. 이상한 소리를 내네요. Wasn't입니다. W-A-S-N-T 이름이 Wasn't고요. 그나저나 was는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. Was는 is 또는 are 과거. Is 또는 am의 과거형이겠죠. are의 과거형은 딴 건데요. 뭐죠? 뭐죠? Were였어. Were. Was는 am, is의 과거였고요. Are의 과거는 were입니다. 어쨌든 was가 들어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? be동사지요. 알겠습니까? Story. Story. Practiced. Was. A few. No one. 그러면 no one is hungry 하면 무슨 뜻일까? 아무도 배고파하지 않는. 그렇죠. No one likes me 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. 그렇죠. No one. Hey. Ear. 쓸 수 있나요? 얼른. A로 시작하는 거 맞는데. 시간 전에 All the time은 딴 뜻인데요. All the time은 항상이란 뜻인데요. 뭐뭐 전에란 뭐였더라. 선생님. 예? Because. 다시 하셔야죠. Because. 예. 다시 해보세요. 쓸 수 있나요? B고요. AU가 O 소리 내기 때문에 코고요. 합쳐서 AU는 O 됩니다. 기억해 주세요. S가 Z 소리 냈어요. S하고 Z 중에서. Because. 소리 안 나는 E가 있고요. Care? 아닌데요. care. 그러면 I don't care 한번 드실까? I don't care. 난 상관없어. 난 상관없어. I don't care. Famous. Okay, 무슨 시죠? 어떤 사람? 유명한 사람, famous. But. Practice room. Face. 자, 그렇고요. 지금 얘들을 어떻게 할까? 공부해서 오세요. 그래서 알다는 나오고, 뭐 전에는. ago. 됐습니까?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? 3 days ago. 뭔 뜻일까? 오케이. 왔어요?